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왕룡장은 심양시로 비즈니스를 갔다가 그만 덫에 걸렸다고 합니다. 그 덫은 다름 아닌 그의 운전기사이자 비서였었던 왕쇼펑이 놓은 건데, 왕룡장이 이 아가씨와 철석철석 있는 걸 몰래카메라로 다 찍었었고 그 동영상을 담은 CD와 이 사진들을 모두 다 보내온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보통 놈들이 이러한 협박을 받게 되면은 뭐 피식 웃고 말겠지만 그 왕룡장한테는 다른데, 이게 만약 성정부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게가 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왕룡장은 이 제일 처음으로 자신이 신변의 모든 직원들을 하얼빈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. 그 자신이 조카인 왕쇼펑까지 배신을 때렸는데 누굴 믿겠냐고요.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띠띠띠띠 누르는데, 네,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? 이어 이곳은 하얼빈 기차역이 제일 중심에 위치한 이 5층짜리 B값번쩍 있는 건물인데, 밖에서 보면 이 시내 제일 한복판에 이 황금지대 위치에 있는 최상위 건물이겠지만 그 안은 완전 딴판인데 온갖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아서 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다들 그냥 두툼한 먼지들이 쌓여 있는데, 또한 여기저기에 이 거미줄들이 엉켜 있었고 파리가 앵앵거리는 게 흡사 쓰레기장 같았다고 합니다. 아바아바! 그 뜻은 심심한데 이 우리 족발이나 또 뜯지 뭐라는 건데, 그러자 곁에서 싸화는 야 야바야 또 그놈이 족발이야? 그거 지겹지도 않냐? 우리 좋은 걸로 먹자야. 이놈들은 금방 왕룡장이 준 1,000,000위엔을 똑같이 나눠서 한 놈당 100,000위엔씩은 벌었겠는데, 하지만 그래도 그놈이 돼지 족발의 돼지 대가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웬난이 핸드폰이 울리는데, 왜 웬난이니 내다 너희 왕룡장 형아, 내 지금 심양에 있는데 이 엄청 위급한 일이 생겼다. 이건 만약 깔끔하게 처리 못하면 내 정치 인생도 이제 끝이다. 그러니 빨리 오라. 응? 내 다른 놈들은 안 찾고 너만 찾는다. 그러자 어디라고요? 심양이요? 하차. 왜 나는 피식 웃는데, 형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. 내 심양 쪽에 이 확실한 친구놈이 하나 있습니다. 저 지금 애들 데리고 떠날 테니 아마 밤에 늦은 시간이면 도착하게 될 겁니다. 형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. 네? 왜 나니 쉬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디 잠이 오겠습니까? 이거 왜 나니 전화를 끊자 곁에서 당리창이 묻는데, 왜 그러냐고요. 왕룡장 형님이 심양에서 일이 생겼단다. 그러니 우리 빨리, 왜 난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당리창이 발따닥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우리들이 재물신 어르신께서 일이 생겼다고? 그래서야 쓰겄냐? 야들아 연장도 챙겨라, 우리 그 심양으로 출정 간다. 당리창 이놈은 원래 뭔 볼일이 있다면 시끄러워서 질질 끄는 놈이잖아요. 하지만 저번에 1,000,000위엔을 나눈 뒤부터 이 왕룡장이 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발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. 그 왕룡장은 흡사 이동하는 금괴 같은 존재인데 여부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쪼외나 일당 10명을 이 차량 세대로 붕 하고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, 이어 이동하는 도중에 외나는 심양의 류용한테 전화를 거는데, 류용이니 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심양으로 가고 있는데 너가 좀 도와줘야 쓰겄다 하고요. 그러자 뭐? 이놈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정색해서 말한다냐? 맨날 작은 번데기 하던 놈이 말이다. 알았다, 내 애들을 총출동시켜서 그 심양시 고속도로 길목을 꽉 틀어막고 있으마. 하지만 왜 나는 아니다, 요번에 내가 새로 얻은 큰형님이 이 큰 문제가 생겼다기에 급급히 가는 거다. 그러니 그러한 쓸데없는 짓은 버리지 말고 우리 메디어트 호텔에서 보자. 그쪽에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내 왕룡장 형님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네라. 왕룡장이? 류용이 왜 모르겠습니까? 저번 이야기에서 이 외나한테 1,000,000위에는 맺히면서 이 차례 자세로 인사를 하라던 그 슈퍼머니 큰형님이 아니겠습니까? 류용도 곁에서 다 구경을 했었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데, 알았다 그래. 근데 대체 무슨 일이 그리 급하길래? 이어 그날 밤 11시가 되자 이 외나 일당 10명과 류용 일당 대6명이 도착을 하였다고 하는데, 형님 아우가 왔습니다. 이제 안심하세요. 왕룡장도 그 외나는 보자 이제 한시름 놓는데, 이제 아무리 어떻게 돼도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는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분들은 누구? 왕룡장은 아직 그 류용의 아우들을 뵌 적이 없었기에 모르는데, 아 형님
제가 소개가 늦었네요. 이쪽은 류용이라고 내 의형제입니다. 이쪽 심양 흑사회 바닥에서 한 맨즈 하는 놈이랍니다. 그리고 뒤에 놈들은 그의 행동대장들 숭제회 일당이지요. 우리 다 목숨을 함께 거는 의형제들이니 이 안심하고 이리 자초지종을 쭉 한번 드러나 봅시다. 아, 그래. 그제야 왕룡장은 이 품 안에서 그 붉은색 봉투를 꺼내놓는데 어? 이게 뭐지 하고 다들 보더니 아바아바 야한 사진을 본 야바가 이 너무나도 흥분하여서 토크가 좀 길어졌었는데 형님에 이 아직 쌩쌩하네 살아있네 아니 이러한 동작들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랍니까? 어디서 뭐 전문적으로 떡을 치는 학원이라도 다니는 겁니까?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건가? 그러자 뒤에서 야바와 싸화가 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요 둘이서 노는데 네 글쎄 야바가 왕룡장 역할을 하고 이 싸화가 아가씨 역할을 하면서 그 사진에 나온 대로 자세를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서로 신음을 하면서 그 철썩이는 동작들을 따라하는 거였다는데 아바 하면서 아주 제대로 신이 났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류용과 4대 금강놈들은 그쪽에 관심이 없었고 다들 침을 개개 흘리면서 이 사진에 푹 빠져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에 어디서 이러한 최상품을 찾은 겁니까? 내 심양시에서 몇십 년 동안을 떡집을 돌아봐도 이러한 요 새끈아 애는 처음인데요. 야야 이 망사 스타킹 좀 봐라 이거 온몸을 홀따닥 다 벗었는데 망사만 입고 있네? 이 다리는 이게 대체 얼마나 길다네 이게 어? 아 야야야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 CD야? 이걸로 영화가 나오는 거 맞지? 야들아 이거 한번 틀어봐라 우리 형님이 풍채를 한 제대로 보자꾸나 그러자 왕룡장이 이 한가운데서 두 손을 막 휘저으면서 겨우 말려대는데 그만해라 이놈들아 나도 아직 안 봤었다 이게 뭘 더 볼 게 있겠니? 에? 왕룡장은 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왕룡장이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돈 3천만 위엔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5천만 위엔이라 할지라도 내 당장에서 내놓을 수 있어 어차피 내 도박판에서 잃어도 그만한 거 잃을 수도 있겠는데 말이다 근데 만약 이놈들이 돈을 받았는데도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그때 가서 문제란 말이다 내는 전체 흥룡강성을 대표하는 정협사무위원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만약 이 사진들이 공산당 고층 간부 측에 올라가면 내는 그냥 끝장이야 네 아무리 난다진다 하는 놈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점을 잡히면 어쩔 수가 없겠는데 그러자 류용이 한마디 하는데 형님 이곳 심양시에서 내 류용이 처리 못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처리 못하게 될 일이지요 먼저 그놈이 그 전화번호를 좀 봅시다. 상대방이 어제 왕룡장한테 전화가 와서 번호는 있는데 이어 류용이 자신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넣었는데 띠띠띠띠 하고 꺼놓은 상태네요. 이어 류용은 또 계속하여 다른 한 전화번호로 누르는 거였답니다. 여보세요? 우다오 형님. 이 우다오는 심양시 총경찰국 국장인데 때는 이미 97년도 말이었었으니 이 류용은 이미 전성기였을 때라고 합니다. 그야말로 이 전체 심양시 강바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 아우야 우리 귀하신 류용 아우 어떻게 전화를 다 만나해라 어떻게 도와줄까? 류용은 이미 정계 쪽에까지 영향력이 쫙 들어가 있었으니 여부가 있겠나요? 우다오 형님 저 자그마한 일이 좀 있어서요 제가 핸드폰 번호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아마도 그 대포폰일 겁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이 누구한테 전화를 많이 했었는지 알아봐주고 만약 이걸 작동하게 되면 위치 확인 한번 부탁할게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뭐야 끝이야? 아니 이게 뭔 일이라냐 에? 너 얘기만 해라 아우야 아니면 이놈을 잡아줘? 그 총살까지 쭉 다 안배해줄까? 류용이 멘트가 이렇게도 확실했다는데 아닙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이 다른 거는 제가 그냥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곁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왕룡장은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매우 흡족해하는데 역시 내 아우 쪼웬나니 이 멘트가 빵빵하네 하고요 그 웬나한테 인사값으로 천만 위엔을 건네주고 또 심심하면 몇백만씩 보내주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? 바로 이러할 때 써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왕룡장이 이 사람 보는 눈 하나만은 역시 정확했었는데 이어 류용은 또 왕룡장한테 묻는데 형님 이놈이 전화를 켜면 당장 알아내겠는데 또 혹시라도 다른 전화번호로 할 수도 있잖아요
그러니 우리 안전하게 그 전에 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해야겠죠. 네, 그 류용은 이 외난과는 달리 머리가 아주 팽팽 잘 돌아가는 놈인데, 왕룡장 형님,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고 또한 이 사진들을 잘 보아하니 이는 무조건 룸사롱도 개파였습니다. 그럼 이 류용은 어떻게 이렇게도 확신할까요? 네, 왜냐면 류용 이놈도 그 룸사롱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놈도 똑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는 정계의 고층 간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이 보험을 들어놓은 거라고 하는데, 이러한 정치를 하는 놈들이 이 워낙에 날씨처럼 변덕이 많았으니 말입니다. 놈들을 보고 항상 자신이 가게에서 공짜떡을 치게 하면서 이 몰래카메라로 다 찍어놓은 거라고 하는데,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 일이 잘못됐는데 놈들이 발뺌을 한다? 아니면 이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? 그럼 그때 가서 이 사진들로 놈들을 협박하는 거죠. 그야말로 죽어도 이 다 함께 죽자는 물귀신 작전이었었는데, 바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수많은 고층 간부들이 잡혔었다고 합니다. 류용이 이 왕룡장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이건 여러 각도에서 이 서로 다른 몰래 카메라들이 찍은 거겠는데, 아니면 왕룡장이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여러 각도에서 이 찍게 놔두겠냐고요. 형님, 그 룸사롱 이름이 뭡니까? 우리 먼저 그곳부터 족칩시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왕룡장은 갑자기 멍해지더니 한숨을 풀풀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, 내는 그 룸사롱 이름이 뭔지를 모른다? 예? 어떻게요? 아,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답니까? 이 다들 당황해 놨지만 사화가 그 왕룡장을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는데, 형님이 나랑요 많이 닮았습니다. 에? 나도 맨날 떡 치러 가도 이 간판 이름 같은 거 아이 본다. 아이고, 왕룡장이 졸지에 이 바보 사화라 똑같은 바보로 몰려온 게 되는데, 네, 그날에 말이다 이 그쪽에 도착하기 전에 비아그라를 이 제일 센 걸로 먹었거든. 그래서 약발이 막 올라서 이 한참 달아올랐는데 언제 간판이고 뭐고 그런 게가 눈에 들어오겠냐. 이 온 대가리에는 빨리 여자들 잡아뜨릴 생각만 했었지. 그러자 류용도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그럼 어떡한답니까? 이 인구 천만 되는 심양시에서 어떻게 한 집 한 집 다 찾아다닌답니까? 그 혹시 이 룸사롱 안에 특별한 구조 같은 게 없었습니까? 그러자 왕룡장은, 특별한 점이다. 그 문어구에 이 엄청 큰 돌비석이 있었어. 그리고 그 떡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곁에 엄청 큰 어항이 있더라고. 하지만 류용은 또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형님, 그러한 거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. 저희 회사에도 이 어항이 커다란 게 하나 있는데요 뭐. 하지만 왕룡장은, 근데 그게 신기한 게 말이다, 그 어항 안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고 큰 거북이를 키우고 있더라고. 이 덩치가 엄청난 거북이였어. 이 길이가 1m는 훌쩍 넘어 보였는데 이 안에 동전들이 엄청 많더라고. 근데 내한테는 잔돈이 없었으니 100위엔짜리 지폐를 던져 넣은 게 내 딱 기억에 난다. 아, 그래요? 솔직히 보통 가게에서 이 어항에다 다들 금붕어를 키우잖아요. 왕룡장이 얘기한 것처럼 1m 넘는 거북이를 키우는 집이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찾아낸답니까? 하지만 이때 곁에서 누군가 무릎을 탁 치는 거였다는데, 문어구에 큰 돌비석이 있고 어항에서 큰 거북이를 키우고 있다고? 형님, 혹시 그 떡집이 이 시내 한복판에 있지 않던가요? 그러자 왕룡장이 이 급급히 대가리를 끄덕끄덕이는데, 그래 바로 그거야. 내 들어가기 전에 요 잠깐 감탄까지 했었거든. 아니, 뭔 떡집을 이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도 당당하게 운영하냐고 말이다. 네,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류용이 4대 금강은 다들 특색이 따로 있는데, 이 대가리를 서는 숭제회는 시비를 걸고 싸우기를 좋아하잖아요. 그리고 둘째 우징밍은 개를 키우기 좋아하고, 넷째 뚱케에는 이 알코올 중독이었죠. 그리고 바로 이 셋째 리즈고 이놈이 여자의 환장한 놈인데, 이 떡집이란 떡집을 얼마나 싸돌아 다녔으면 대충 특징만 들어도 바로 나올까요? 이 가게는 초빈이라는 건달놈이 것이었었는데, 리즈고가 이미 그쪽 아가씨들은 물론이고 이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왕룡장이 사진에 나온 이 아가씨는 못 봐서
몰라서 몰랐던 건데 그러면 이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네, 왜냐면 이 아가씨는 놈들이 그 왕룡장한테 먹일라고 저쪽 타지에서 전문 데려온 여자였으니 말입니다. 바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서 완전 새 얼굴을 준비한 거라고 하는데, 하지만 아가씨 매니아 리즈고가 이 사건에 휘말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웬나니 혀를 끌끌 차는데, 류용아 너희 아우들이 이거 별아별 인자들이 다 있다야. 이러한 아가씨의 환장한 놈도 다 이러한 쓸모가 있었구나. 하지만 그 왕룡장의 생각은 웬나과 정반대인데, 뭐야 이것들이 그냥 그 어항만 알려줬는데 다짜고짜 알아낸다고?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설마 이 모든 게 쪼웬나니 나를 먹이려고 설계한 거 아니야? 네, 큰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의심이 점점 더 많은 법인데, 하지만 다시 또 생각해보니 이 웬나니란 놈은 돈을 줘도 맨날 거절하는 놈이 아니겠습니까? 바보가 아닌 이상 나중에 계속하여 어마어마한 용돈을 받았을 텐데 왜 이러한 모험을 하겠냐고요. 이어 류용이 얘기하는데요, 리즈고야 그 사장놈한테 전화해서 내가 좀 보잔다고 해라. 지금 당장 달려오라고 말이다. 그러면 이 떡집 사장은 대체 어떠한 인물일까요? 이러한 시내 한복판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웬만한 백과 힘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.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